그러면 in that house의 뜻은 저 집에 살다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무슨 씨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씨라야 돼요? 그렇죠? 동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동사의 형태는 그렇죠? leaves밖에 없는 거죠. Who do you think lives in that house? 그 뜻은 너는 누가 저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o lives in that house? 그렇죠. 또 주어가 의문사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순이 안 바뀌는데 TBGSI 종속 때문에 후만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덩어리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할때 Is Anne going out for dinner?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Anne이 저녁 먹으러 외식하러 나갈 겁니까? 이죠. 그렇죠? Be going out 하면 뭐 나가고 있는 중이다인데 여기서는 나갈 계획이다가 되겠죠. 현재 진행형 시제를 가지고 뭐뭐 하는 중이다 시제를 가지고 뭐를 표현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계획된 미래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Anne이 저녁 먹으러 외출할 예정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를 뭐하고 합치겠다? I'd love to know 하고 나 엄청 알고 싶다죠. 그렇죠? 난 엄청 알고 싶다는 결국 의미상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I wonder 하고 의미는 똑같죠. 나 엄청 알고 싶어. 난 궁금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이거랑 같은 표현 됐어요. I am 그렇죠. Curious about도 같았죠. I'm curious about. I wonder. I'd love to know. 궁금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I wonder, I'm curious about. I'd love to know. 알고 싶다. 그럼 같은 의미로 표현하라고 했는데요. Is Anne going out for dinner? 라는 직접 의문문이죠. 이 직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의 특징은 이 직접 의문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의문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5번에 whether겠죠. Whether Anne is going out for dinner or not. 바꿔 쓸수 있는 건 if죠. 그러니까 if Anne is going out for dinner인지 아닌지가 엄청 알고 싶어. 궁금해. 그러니까 4번. Build a strong house or a storm will blow it down. 그래서 뭐 해라? 튼튼한 집을 지어라. Or 무슨 뜻? A storm이 폭풍이 will blow it down. 불어서 무너뜨릴. Blow down 하면 blow의 뜻은 불단데 down이 붙었으니까 불어서 무너뜨리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폭풍이 그것을 불어서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약 네가 스트롱하우스를 짓는다면이야, 짓지 않는다면이야. 그렇죠. 그러면 a strong wind will blow it down이가 들어갈 답은 뭐? 그렇죠. Unless you build a strong house.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a storm will blow it down.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뭐? 아 참, 뭐 틀린 거 있었나요? 야, 청문회 왔냐? 네가 무슨 전투환이야? 저거 기억 안 한다고 부대게? 그래서 5번 빈칸에 알맞은 말은 I wonder 궁금하다고 그랬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why가 떴으니까 이유가 궁금한 모양이죠. 그렇죠? 방법이 궁금하면 뭐가 왔을 텐데 how가 왔을 텐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궁금해서 I wonder why 난 이유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쭉 보니까 이런 것들 쭉 보니까 그가 뭐 했다. 그렇죠? 유럽으로 이사를 갔네요. 유럽으로 이민 갔네요. 그러면 나는 그가 유럽으로 이사한 이유, 왜 이사했는지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I wonder why he 그렇죠. moved to 유럽이 되는 거죠. 나는 그가 왜 유럽으로 이사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뭐 더하기? I wonder 더하기
Why did he move to Europe?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유럽으로 이사를 갔니? 더하기 I want 하니까 여기에 튀어나왔던 did가 다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번.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너의 삶은 성공할 거야. 그래서 너 자신을 믿어라. Believe in yourself. 그렇습니까? 이거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의 주어는 뭐예요? 원래 사라진 주어는 you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온 겁니까? yourself가 오는 거죠. 믿는데 다시 주어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럴 때 쓰는 거 believe in you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believe in you 하면 안 돼요. believe in yourself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그러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뭡니까? and죠. and you can succeed in life 하면 되겠네요. 답은 뭐 하나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or라든지 as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네요. believe in yourself and you can succeed in life. 그래서 succeed의 뜻은 성공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 무엇에서 이걸 succeed in이라고 수고로 익혀버립니다. succeed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미션을 성공하다. 그 미션을 성공하다. succeed in the mission. succeed in life. 전치사 in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cceed는 동사죠. 그쵸? 그러면 얘 명사형은 뭐예요? 그쵸? success죠. 그럼 success의 뜻은? 성공. 그 다음에 얘 형용사형은? 석세스풀이죠. 그쵸? 석세스풀의 의미는 성공적인, 성공한. 됐습니까? 자, 학생들이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석세스하고 석시드를 맨날 헷갈렸었습니다. 저는. 됐습니까? 오케이. 석세스는 명사, 성공. 석시드는 성공하다, 동사하다시. 됐습니까? 그러면 석세스풀은 석세스풀 미션 한 뭐겠어요? 그럼 석세스풀 미션 성공적인 임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휘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succ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워지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될 건데 앞으로 이유가 뭐냐면 succeed가 동사로서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계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계승하는 게 뭔지 알죠? 그렇죠. 뭐 120년대 맛집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일을 succeed 해서 하는 거죠. 성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승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believe in yourself and you can succeed in life 하고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은 if you believe in yourself succeed in life. 그쵸? 돼요? 같은 문장은 이라고 물었잖아. 그렇죠? 근데 민규가 나를 안 보고 책만 보고 있으니까 지가 대답해버렸죠. 그래서 뭐 재영이한테 얘기 시켰는데 그러니까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can succeed in life 하고 갔죠. 만약 너 자신을 믿는다면 너는 동생을 성공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간접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으로 바르게 바꾼 것은? 이라는 질문은 뭐 더하기 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의미 how much 라고 do you not think 하니죠. 그렇죠? 얼마나 많다고 넌 생각하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름 cost. 자, cost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cost의 뜻은 비용. 그렇죠? 그럼 명사로 쓰셨습니까 여기서? 물론 cost가 비용이란 뜻도 있죠. 하지만 동사로서는 뭐하다? 비용이 들다. 이거 좀 특이하게 사용되는 녀석이죠. cost의 특징은. 됐습니다. 자, 코스트에 써가지고 아주 간단한 문장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그것은 5만원 든다라는 표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5만원 든다라는 표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요? 그렇죠. It costs 5,000 won. 일단 50,000 won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t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It costs.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How much does it cost인 거죠. 됐습니까? How much does it cost? It costs 50,000 w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왜 했는지는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저 하우머치가 쏙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겠다?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다시 튀어나올 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how much do you think the room cost의 뜻은 너는 그 방의 비용이 얼마나 든다라고 생각하니? 뭐 호텔이나 이런 거겠죠. 호텔 방 예약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건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더하기? 일단 주절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How much? 그렇죠. How much does the room cost?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죠. How much does it cost? 하고 있죠. How much does it cost? 얼마 하게?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래서 cost 같은 동사 있죠? cost 같은 동사는 주어가 이렇게 뭐다? 일단 사물이다. 그렇습니까? 코스트의 주어는 사물이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물건의 비용이 든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코스트의 주어가 사람이었던 시절도 있죠. 그렇죠? 무슨 시대? 그렇죠? 옛날에 노예 같은 거 부릴 때, 그럴 때는 The Black Man Cost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습니까? 저 흑인은 얼마의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쓰지 않죠. 됐습니까? 그리고 코스트 뒤에 코스트가 꼭 비용이 든다라고 안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English cost much time. 이건 뭔 뜻일까? 그렇죠. 영어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꼭 비용만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으로 코스트를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지금 그렇죠. 니 누나가 있으니까 알잖아. 누나가 이제 모의고사 쳐봤잖아. 그렇죠? 모의고사 쳐가지고 이제 막 욕을 막 하더래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쳤으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운 거 치겠죠.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치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운 거 치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걸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치겠죠. 근데 지금 나도 고1들 구미고 가는 친구들 수업하고 있는데 걔들이 제일 막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 이런 거 있잖아. 뭐 speaking English cost much time 이런 거 이런 거를 해석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 단어의 뜻을. 만약에 speaking English cost much time 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영어를 말하는 것은 비용이 든다. 어떤 비용? much time의 비용이 든다. 이런 뜻이야. 그럼 그거를 이렇게 조물딱조물딱해 머릿속에서 해보면 뭔 뜻이 되는 거야? 영어 말하기 잘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요구해요. 고등학교 시험에. 됐습니까? 뭐 이런 표현도 있어. 만약에 at games heart 이런 표현 있어. at games heart 이런 표현 있어. at games heart at games heart 이렇게 해놓고 뭐 문장이 이게 뭔가 at games heart they are people usually think they are not good 이렇게. 그럼 뭐 at games heart they are sometimes useful to you 이런 표현이 있어. 더 쉽게 보면 at games heart they are sometimes useful 이런 문장이 있다. at games heart they are sometimes useful. 그러면 heart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럼 이게 at games heart가 뭔 뜻일까?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데이 게임즈 대신 왔죠. 그러면 이 뒷부분은 games are sometimes useful 뭔 뜻이야? 게임은 가끔씩 어떻기도 하다? 쓸모가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게임은 가끔씩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at games heart를 붙였어요. 이거 그대로 하면 어디에 게임들의 심장에서 이런 뜻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게임들의 심장에서 게임들의 심장에서 그것들은 가끔씩 쓸모가 있기도 하다. 이게 뭔 소리일까?
여기 heart의 뜻이 그러면 heart의 뜻을 심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넓혀봐. 그렇죠. 게임의 근본적으로는 이제 게임의 근본적인 속성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런 뜻이에요. 게임의 근본적인 속성을 들여봤을 때 그것들은 어떻게 필요하다? 쓸모가 있기도 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해? 자, 그러면 이런 거 해볼까? 아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우리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방학 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또 많이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등부로 사실은 바뀌는 거 크게는 없어. 근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느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가면 뭐가 바뀌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이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안 해주시고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요. 그러니까 위에 뭐 형이나 뭐 언니나 누나나 있다고 해도 얘기 잘안 해주죠. 왜냐하면 자기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자꾸 뭐가 달라지고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7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둘로 분리해 보는 거였고요. 둘로 분리해 보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바로 코스트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그것은 5만 원이 듭니다라는 걸 만들어 보고 5만 원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How much does it cost입니다를 해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둘로 분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사는 뭘 썼다? Think를 사용했다는 점이고. 만약에 Do you know였으면 어떻게 되겠다? Do you know how much the room cos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How much가 덩어리 지어서 앞으로 왔다는 점도 알아보시고요. 예, 8번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막 단어들이 long 있고 stay도 있고 do you know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he, how가 있고 물음표야. 그랬더니 뭐라고 물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너는 아니 라고 물은 것 같아요. 뭐 그, 얼마, long, stay도 I'm in fact 사실은 I'm not sure 난잘 모르겠다 이랬죠. 그렇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거 쪼물딱 해서 만든 우리말 뜻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말 뜻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표현된 걸 모르는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너는 그가 오랫동안 머무를지 알고 있니? 그렇죠? 너는 그가 머물 것이라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하니? 아니. 너 그거 아니죠. 그쵸? 넌 아니. Do you know? 더하기. 얼마나 오래 그가 머물 거니?라고 직접 묻는 것부터 해볼까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었니네요. 스테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물어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었니? 묻고 싶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그가 머물렀었니? 그렇죠. Did he stay?가 되었는데, 합치다 보니까, did가 stay에서 우리가서 완성된 답은 뭐다? Do you know how long he stayed? 라는 거죠. Do you know how long he stayed? 라는 부분이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do you know가 아니고 뭐인 것처럼 문제를 푼 겁니까? Do you think인 것처럼 푼 거죠. How long do you think he stayed? 라는 거죠. 나머지 애들은 뭐 엉망진창입니다. Do you know? 이건 도대체 뭐야?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았니? 이거는 덩어리를 안 지어 놓은 거죠. 덩어리를 안 지어서 실패죠. 그니까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How long의 위치도 잘 바뀌었지. 예. 오늘 대신에 쳐도 되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담비카는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래서 못 찾기 T B G S I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 이유가 Who do you think니까 그렇죠. Who do you think we should support? 그래서 Who do you think we should support의 의미는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죠? 누구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뭐 해야 할 사람?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뜻이 죠 서포트 뭐 하다 지원하다 돕다 헬프의 의미죠 헬프 그래서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o should we support? 그렇죠? 누구를 Who, whom 우리가 도와줘야만 합니까? Should we support? 그를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o should we support? 하니까 얘가 일로 일단 앞으로 날아가 버리고 얘는 휘릭 위치를 바꾸는 거고 위치를 바꾸어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붙여서 됐다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거뭐 의문사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의문사가 주어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의문사가 주어라고 안심했더니 중간에 TBGSI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의문사가 덩어리 짓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까? 6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Could you tell me what time does the last train leaves on Saturday night? 일단 나한테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요청한 거죠. 쿠드를 썼으니까 무엇을 몇 시에 마지막 기차가 뭐 하는지를 떠나는지를 그렇죠? 언제 이런 거 있고 이런 S 붙였죠. 그러니까 토요일 밤마다 그리고 every Saturday night 해주죠. 토요일 밤마다 마지막 기차가 몇 시에 떠나는지 몇 시에 떠나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요. 틀린 부분은 몇 번? 그렇죠, 3번. 그럼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된다? What time the last train leaves? 그렇죠. 그래서 간접 의문 만들어야 되는데 막 지가 묻는 느낌을 막 그런 느낌을 막 주고 있죠. Does it leave 만들고 있으니까 Does it leave를 it leaves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the last train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서서 생각하면 되겠죠. What time it leaves 해야 되는데 What time does it leave 라고 직접 물어서 틀린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여기에 tell이 사용됐으니까 What time이 앞으로 날아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trust의 뜻은 뭡니까? 믿다, 신뢰하다. 그럼 be honest의 뜻은 정직해라 이 말. 정직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널 믿을 것이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널 믿을 것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 And. 맞습니다. Be honest and people will trust you. 맞습니다. 그 다음에 close the window. 창문 닫으라고 했네요. You will catch a cold. 넌 감기에 걸릴 것이다. 창문 닫아라. 그러면 감기 걸릴 것이다. 야, 창문 닫아라. 그렇지 않으면 걸릴 것이다. 야. 그래서 이번엔 word. 맞습니다. 네, 여기서 5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은 왜? 대답을 해, 이 자식아. 어? 왜 틀렸는지 몰라? 왜 과거에 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12번. 다음 밑줄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Could you tell me if she should join? 하고 있네요. 그러면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냐고 또 공손하게 요청했죠?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가 함께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죠. 그녀가 조인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if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답은 그렇죠. whether죠. 나 같으면 이것도 하나 넣어놨겠다. 이런 것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을까 혹시? 안 하겠죠 설마. 그러니까 오케이, whether, if, in지 아닌지 뒤에는 or, not이 생략되는 그런 의미로 그러면 재영아 뭐 더하기? Could you tell me? 더하기? 오케이, 가르쳐 줄 사람 재영이를 한수 좀 가르쳐 줄 사람 없나요?
오케이, 그럼 다 같이 틀리는 사람 딱 한번 맞더라고요. 뭐 더하기? Could you tell me? 더하기? 그렇죠. 너딱 봐. Should she join? 안 들렸거든요. 맞습니까? 그녀가 함께 해야 할까요? 라고 직접 물으면 뭐야? Should she join? 자, 모르겠으면 이렇게 합니다. 얘 없어져야죠. 그렇죠? 둘러보게 할 때. 왜? 없었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야? 뭐 없는 의문문 맞는데, 의문사 없는 의문문 맞는 데잖아. 그쵸? She should join을 직접 물으면 뭐가 되겠어? Should she join? 에? Should she join? 그녀와 함께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각각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얘가 나한테 뭘 물어봤는데 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공부해야 되겠구나. 다음 중 의미가 같은 문장을 모두 고르면 그 다음 맞았어 이번엔? 13번 맞았어? 또 틀렸습니까? 오케이, If you study harde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뭐 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그렇죠. 네가 배운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배운 거 이해 못할 걸? 뭔 소리입니까? 맞습니까? Now, if you don't study harder o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그래서 얘는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 그렇죠. if가 있는데 뒤에 또 or가 있었죠. 그렇죠. 완전히 두 개를 붙이는데 두 군데다가 본드 박는 거죠. 한 군데만 본드 박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unless you study harde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그래서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you won't understand. 너는 이해하지 what you learn. 네가 배우는 것을 맞는 얘기하는 거죠.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너는 what you learn을 이해 못할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unless you don't study harder o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아이고, 막 문장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문장이 난리가 났죠. 몇 군데 난리 났습니까? 세 군데 난리 났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는 뭐랑 뭐? unless 하고 don't. 두 번째는 unless 하고 or. 그럼 세 번째는 나는 요것밖에 못 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세 군데. 그러니까 두 부분이 틀린 거죠. 접속사 두번쓴 집과 unless가 not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not을 또쓴 재. 그렇습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Study harder o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더 열심히 공부해라. 뜨뜨뜨.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배운 것. 자, 그럼 이 what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할 말이 있죠. 그렇죠. 이 what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뭔데 이게? 그렇죠. 얘는 뭐다? 반대죠, 반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at을 못쓴 이유는 네가 배우다 you learn. 네가 배운 것 that you learn 하면 안 되나? 왜안 됩니까? 여기에 이 속에 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내 안에 the thing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you learn 만약에 이 you learn 근처에 the thing이 있으면 the thing을 잡아와야 돼. 그냥 냅둬야 돼. the thing을 잡아와야 돼. 그냥 냅둬야 돼. 잡아와야지. 어디다 잡아놓아야 돼? you learn The thing. 런에 무슨 어가 일로 잡혀간 거야? 런에 무슨 어가? 목적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what을 빼고 you run만 하면 뭐가 없는 거냐? 중요한 부속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인데 핸들이 없다든지, 자동차인데 브레이크가 없다든지, 자동차인데 엔진이 없다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that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that은 어떨 때 건받는다? 그렇죠. 만세 부를 수 있을 때. 뭐 만세? 독립 만세 부를 수 있을 때 쓰는 게 대신 되죠.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답은 이렇게, 전문 5번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14번. 자,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한다? 라는 것들.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것들을 잘 관찰하세요. 맞습니까? I need to buy some ink for the printer. 그래서 나는 사야만 된대죠. 잉크를. 뭐를 위해서? 프린터기를 위해서. 프린터에 잉크 다 돼갖고 사야만 돼 있어. Sorry, but I don't know. 미안해. 그건 난 모르는데. 뭘 모른다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디서 네가 살수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어디서 살수 있겠니라고 직접 물으면 어디에서? Where? 너는 살수 있니? Can you buy 무엇을? Some ink겠죠. Some ink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직접 물었을 때 Where can you buy it이죠. 근데 뭐 더하기? I don't know 더하기 Where can you buy it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But I don't know where you can buy it. 안 되겠죠. Where can buy it? 어디에서 사야 할지. 뭐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사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넣으면 뭘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왜? 그래서 네가 사는지 안 사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 뜻이죠. 재영, 만약에 지금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냥 문법적인 것만 해보자. I don't know 더하기 where you can, where you buy it을 분리하면 뭐 더하기? I don't know 더하기. 그렇죠. Do you buy it? 된 거죠. Do you buy it은 뭐가 없으니까? 의문사가 없으니까 whether나 if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너 그거 사니? 를 사는지 안 사는지라는 것을 모르겠다. 내용이 안 되는 거죠. 뭐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내용이 틀린 거죠. How can you buy it은 어떻게 살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다음에 why should you buy it은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하냐? 왜 사야 되는지 알아서 뭐 하냐? 필요하대잖아. What you should buy it은 일단 뭐 난리 났네요. 그렇죠? I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인데 What을 또 썼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난리 났네요. 얘는 문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문법적으로는 돼. 내용이 3번도 문법적으로 안 되는구나. 3번은 문법도 안 되고 내용도 안 되고. 1번, 2번은 문법적으로는 아이고 2번도 안 되네. 그렇습니까? 헤이.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되는 건 1번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안 돼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지금은 문제 하나 가지고 디기 자세하게 설명하죠. 맞습니까? 왜 이럴까 나는 성격이 좀 더러운가 봐. 맞습니까? 헤이. 뒷줄에 앉아 있는 어떤 못생긴 학생이 자꾸 맞다고 네 성격 더럽다고 말해 주는 거야.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쉬운 편입니까? 어려운 편입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가 어렵습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가 어렵습니까? 둘이 삐까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I'd like to know how much is it? 당연히 틀렸죠. 바르게 고치면 그렇죠. I'd like to know how much it is.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이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바르게, 뭐,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틀린 건 바르게 고치면서 가면 되겠죠. I wonder where does he come from? 맞습니까?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되겠네. 바르게 고치면. 그렇죠. I wonder where he comes from. 해야 되겠죠. Please tell me who stole his wallet. 맞습니까? 오케이. 맞다면 그거 해보면 되겠죠. 뭐 더하기? Please tell me. 더하기? Stole his wallet. 그렇죠. 특징은 의문사가 주어인 직접 의문문이었으니까 어순이 안 바뀌고 주절의 동사가 tell이니까 who도 앞으로 날아가지 않죠. 그 다음에 Can you remember where is Bob's house? 맞습니까? 틀렸다. 답 나왔으니까 나머지 틀렸겠죠. 그럼 바르게 고치면 Can you remember where Bob's house is? Where is it을 물어봤는 거였다. Where it is. 그렇죠. Where it is로 바꿔야죠. 그거 어디 있냐를 Where is it이라고 직접 물었을 텐데 Where is it을 Where it is로 바꾸는 거고. Would you mind telling me you are married? 하고 있네요. 그래서 Would you mind? 이따 맞습니까?
틀렸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그렇죠. Would you mind telling me whether you are married? If you are marrie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되는 친구들은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 하니? 너는 싫어하니? 나한테 말해주는 것을 말이야. 너 나한테 말해주기 싫으니? 무엇을? 네가 결혼했는지 아닌지. 됐습니까? 당신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말해주기 싫으세요? 그래서, 말해주기 싫다면, Yes, I would mind. Yes, I would. 됐습니까? 상관없다면, No, I wouldn't mind. No, I wouldn't. 한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ould you mind는 대화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3학년 때 나올 예정이죠. 됐습니까? 2학년 때 나왔었나? 2학년 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인드는 누구처럼? 마인드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거지 like처럼 둘다 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옥상 뭐 같은 뭐 재미 후소 is wallet 이거 꽤 특징은 의문사가 주어였는데 어순이 안 바뀐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번에 16번 이런 거 요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구의중학교에서 요새 이런 거 좋아해요. 됐습니까? 다음 영화법상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하고 있죠.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까 이거? 그렇죠. 답이 뭐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순간 뭘 해보고 그 얘기를, 그 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끊어있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at is it? 합친 거죠. 그렇죠. Do you think 더하기? What is it은 뭐가 될 건, 1차로는 뭐가 되는데, Do you think what it is가 되는데 think니까 what do you think it is 하는 거죠. What do you think it is 맞습니까? 그렇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did she buy? 벌써 냄새가 확 나죠. 그렇습니까? 틀렸죠. 그러면 일단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at did she buy 합치면 어떻게 돼야 된다? What do you think she bought? 그렇죠. What do you think she bought가 되겠죠. 그녀가 무엇을 샀었다고, 과거에 무엇을 샀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니? 그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has happened? 맞습니까?를 대답하려면, 이거부터 해야죠.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at does have happened? 하면 안 되죠. What has happened죠. What has happened? What has happened가 무슨 질문인데? 왜 무슨 일이 발생했니? 무슨 일이 현재 일어나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happens?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싶으면 What is happening? 과거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었었는지 궁금하면 What was happening?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질문의 특징은 전부 다 공통점이 시제가 다 똑같아. 시제가 다 다른 거였는데 What happens? What happened? What is happening? What was happening? 그렇죠. What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또그 질문의 특징은 뭔데? 또! 의문사가 주어져! 그렇죠. What happened? What is happening? 의문사가 주어져. 그러니까, 뭐 더하기 뭐 했는데, do you think 더하기 what has happened 했는데, 원래는 1차로는 do you think what has happened죠. 근데 think니까 어떻게 됐다? What do you think has happened?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무슨 시제적으로 발생했니라고 묻는 거야. 현재 완료에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겠죠. 무슨 일이 계속 발생해 왔다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맞는 거죠, 이것도. 됐습니다. 자, 의문, 자, C를 우리가 조금 더 복습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현재 완료 시제인데 의문사가 주어인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영어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니라고 묻고 싶으면, 누가 who 쭉 공부해왔니? has studied, who has studied, 이렇게 되겠죠. 누가 공부하는 중인지 궁금하면, who is studying.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C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the word mean?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맞는지 틀린지 대답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at 그 다음 뭐라고? What the word mean? 이렇게 What does the word mean? 그렇죠. What does the word mean? 초간단 버전 What does it mean? 그게 뭔 뜻인지 직접 물을 땐 What does it mean? 됐습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럼 발음에 고쳐서 읽을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발음에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What do you think the word means? 진짜 치사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다? 얘 특징은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랑 합쳤다? 현재 시제랑 현재 시제랑 합쳤는데 주어가 뭐다?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런 경우에 동사의 꼬라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됐습니까? What does it mean? What it means? 이거 주어. 됐습니까? 그 다음 What do you think he looks like?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그렇죠. What does he look like? 그럼 뭐 같이 생겼니? 묻는 거죠. 그러면 do you think 더하기 what does he look like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What do you think he looks like? 하면 되겠죠. 그럼 그가 무엇을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 what do you think are you doing here?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at are you doing here?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직접 묻는 거죠. 그럼 합치면 뜻은 넌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그러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발음에 고쳐서 읽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발음에 고치면 그렇죠.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를 What you are doing here로 바꾼 다음에 what을 앞으로 보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답은 몇 번이지? A, C 인가? 오케이. 4번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17번 대화의 미주신 부분은 어법상 어색한 것은 There are so many books in here. 여기 책이 엄청 많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책이 많아서 기분 나쁘면 어떻게 문장을 고쳐야 될까? 그렇죠. There are too many books 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무 책이 여기 많아. There are so many books in here. 여기 책이 매우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 맞아요. What genre of books can you guess do I like the most?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어떤, 야, 장르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장르는, genre는. 그렇죠. kind. 또 associate는. 그렇죠. sort. 또 G로 시작하는. 그룹, 지금 어떤 의미의 단어들을 정리했습니까? 그렇죠. kind, genre, sort, group. 그럼 종류란 뜻이죠. What group of books? What sort of books? What kind of books?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이라고 너는 뭐 할 수 있겠니? 추측할 수 있겠니? 맞아. 어떤 종류의 책이라고 넌 추측할 수 있겠니? 누가 뭐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됐습니까? 답은 나왔죠? 그렇죠.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무슨 종류의 책이라고 넌 추측할 수 있겠니? What genre of books can you guess? I like the most.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 특징은 이것도 잘 봐둬야 되는데요.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이만큼 이렇게 큰 뭘 이루고 있다? 글을 이루고 있다.
됐습니까? What만 앞으로 오면 안 되고요. What genre만 와도 안 되고요. What genre of books can you gues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기 때문에, 뭐, I like romance books. 이런 식으로, what kind of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죠. 됐습니까? I like sci-fi books.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Sci-fi books가 뭐예요? 사이파이 공상과학 책이죠. 공상과학. 됐습니까? Sci-fi는 science fiction의 줄임말이죠. Fiction은 꾸며낸 거예요. 실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있었던 일은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논픽션이 팩트를 쓴 거죠. 그렇습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뭐라고? 픽션. 실제 있었던 일은 논픽션. 그래서 항상 한 단계 천천히 따라오십니다. 여기서 아까 팩트라고 하고 그거 아세요? 논픽션 가르쳐줬더니 얘는 논픽션 그리고 얘는 팩트 그리고 있고 한번더 물으면 드디어 논픽션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나머지 애들 맞는 것들 쭉 봐야 되겠죠. I remember you told me. 난 네가 언제 뭐 했던 것을 언제 뭐 하고 있다? 과거에 told 했던 것을 현재 remember 한단 말이죠. 네가 나한테 옛날에 말해줘. 기억나? What it is before.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What genre of books 대신 온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렸죠. 3번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로 바꿔줘야 될까? They are로 바꿔줘야 되겠죠. I remember you told me what they are before. 오케이. 그래서 it is가 안 되고 they are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시제, 아니, 미안. 시제가 아니고 뭐? 수의 일치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틀렸네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랑 관련 있는 건 1번이죠. 맞습니까? 미안. 1번이란다. 2번. 미안. 2번하고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 가면 2번. It's romance, isn't it? Isn't it? 이런 걸 뭐라면서, 제목이 뭐라면서 배웠더라? 그렇죠. 부가의문문이죠. 아니니? 로맨스 소설이잖아. 아니니? 이거죠. 오케이. 로맨스 books. 이거죠. That's right. 니 말이 오라. So, 그러므로, I don't need to explain. 나는 뭐가 필요 없대요. 그렇죠. 설명할 필요가 없대죠. Which section we will head for. 자, head. 여러분, 구미중 애들은 배웠죠. 그렇죠. 그렇죠. head가 명사로서 뭔 뜻인데? 대가리인데, 동사로 쓰이면 어디 어디를 향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맞아. 그러므로 나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무엇을 설명할 필요가 없답니까? 어느 구획으로 우리가 향할지, 그렇습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할지 설명할 필요 없겠네. 설명할 필요 없이 어디로 간다? 어느 섹션 간다? 로맨스 섹션으로 가겠죠. 섹션의 의미 뭐? 구획,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5번도 우리가 배운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간접 의문문이고 어순은 똑바로 해놨죠, 지금. 그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돌아보기. 그래서 뭐? 문제지가 왜?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 뭐 처음 봤는가 뭐 처음 봤는가 그게 뭐가 맞는 거야? 뭐? 뭐? 또 똑같은 짓을 한 겁니까? 똑같은 짓을 또할 겁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제형문을 무덤으로 이끌고 가는 서술형 파트입니다. 서술형이 쉽다는 쉽고 그렇죠. 우리가 서술형에 대비해서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틀릴 줄 알았어? 다행이네. 그리고 뭐 대화의 빈칸에 맞는 말. 여러분, 뭐, 그림이 좀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뭐, 티셔츠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그렇죠. 클로징 샵인 것 같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이 손님입니까? 오른쪽이 딱 봐도 오른쪽에 가슴에 이렇게 이름표 달려 있으니까 왼쪽은 커스터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뭡니까? 클라크죠. 샵 워커죠. 그렇죠? 클라크라는 거죠. 점원을 보고 뭐라 그런다? 클라크. 오케이. 그러면 이제 A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왼쪽이죠. 커스터머죠. 그렇죠? B가 오른쪽 클라크죠. 그러면 뭐 나한테 자 재영아 이 사람이 A인데 이 사람 보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럴 수 있는 말이야? 나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티셔츠 주고 뭘 물어보겠어? 그렇죠. 여기 대답도 얼마인지 맞습니까? 그러면 디스 티셔츠죠. 디스 티셔츠 안만 길어봤자. 예, 그러면 그것이 얼마인지라고 묻고 싶어. 직접 물어. 그쵸? 그거 얼마입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how much is it? 간접 물으면, 그쵸? how much it is? 하면, how much 이 무슨, 종류인가 봐. Can you tell me how much it is?고요. 이거 말고, 쓸수 있는 동사 하나 더 있죠. 그렇죠. How much it cost? 해드렸죠. 맞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쓰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쓰고 간 겁니다. How much is it? 하지 말라고. 됐습니까? 네? 그거 못 들었어. It is $20. 또는 it costs $20.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돈 낭비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는 후회할 거다. 후회하다가 뭔것 같아? 후회하다. Regret. 그래서 돈 낭비하지 마세요. Money. 그렇죠. Don't waste money. 안 그러면 or 언제 후회합니까? 미래. 그래서 그러니까 you will regret it someday. 맞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제 Don't waste money or you will regret it someday 라는 말을 듣고도 내가 계속해서 waste money 했어. 그쵸? waste money 해가지고 한 10년 뒤에 폭삭 망했어. 그래서 왜이 얘기 할수 있을지 또 눈치가 있죠. 그쵸? 10년 뒤에 폭삭 망했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다. I wish 할까? 내가 언제 바래? 현재 바라죠. I wish I hadn't waste money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I wish 가정법? 아이고 미안. 그래도 wasted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죠. 그러니까 I wish I hadn't wasted money는 뭐하고 똑같다? I regret that I 언제 낭비했어? 그래서 I wasted money 어 같은데. 맞습니까? 쭉쭉쭉쭉 연결이 되네요. 그쵸? 동안 배웠던 것막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것도 있는 거 착착 연결되는 느낌 막좀 짜릿하지 않죠? 오케이. 자, 하필이면 너는 누가 그 케이크를 만들었는지 아니가 아니고요. 생각 아니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더하기 하지 말고 끊어있기부터 누구는 너는 무엇을 누가 그 케이크 만들었다라는 것 그것을 뭐하니 생각하니 그럼 일단은 또 그게 아니라 생각하면 누가 그 케이크 만들었니라고 직접 물으면 일단 누가 직접 말한 만들었는지 직접 물으면 who 그렇죠 who made the cake라고 직접 묻는 거 더하기 생각하니까 do you think 또는 do you suppose 또는 do you guess 또는 do you believe image 이런 거 근데 believe하고 이미지는 여기에 의미하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think, suppose, guess는 얘는 이 뜻이고요. 그럼 이거 두개 합치면 원래 1단계는 못 했을 텐데 do you think who made the cake일 텐데 think니까 어떻게 된다? do you think made the cake가 되는 거예요. do you think made the cake? do you suppose made the cake? 됐습니까? 그래서 자, 미출신 부분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좀 바르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Hello everyone, I'm a robot on Mars. 안녕 모두들, 나는 모래요. 그렇죠. 화성에 있는 로봇이래요. 제가? 누가? 뭐 했다? 나사 사이언스가? 센트 했죠? Whom? Me.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Why? 그렇죠. Where to explore Mars in 2003? 그렇습니다. Explore. 뭐 하나? 그렇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시죠? 줄여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몰라? 요즘 크롬만 씁니까? 저는 파이어폭스도 가벼워서 좋던데 오페라도 괜찮고요. 다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웹 그렇죠. 브라우저죠. 그럼 브라우즈 뭐 하다일까요? 브라우즈. 네, 브라우즈는 검색하다죠. 여기 있어요. 브라우즈. 검색하다, 찾아보다, 뒤적거리다. 브라우즈.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사 과학자가 나를 to explore Mars, 마르스를 화성을 탐사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보냈답니다. 맞습니다. Do you know why sent they me to Mars and not to a different planet? 그래서 너는 뭐하니? 무엇을 하니? 그렇죠. 그들이 왜 나를 보냈는지. 어디로? 어디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행성이 아닌 화성으로. 하필이면 화성으로. 왜? 데이는 뭐 되셨습니까? 그렇죠. 나사 사이언티스트가 왜 나를 다른 행성이 아닌 말씀은 it is because Mars is similar to Earth. similar 어떤 그렇습니까? 그래서 it is는 없어도 되죠. because Mars is similar to Mars 하기 때문이야.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얘 바르게 고치면 제형아 어떻게 될까? 이제 안다며. 알겠다며.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왜 보냈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봐. 왜? Why? 그들이 보냈었니? Did they send me to Mars and not to a different planet? 이렇게 핵심되는 코어 부분은 이 부분이죠. Why did they send me? 이 부분이죠. 그러면 Do you know 더하기 Why did they send me to Mars and not a different planet? 합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사라지겠죠. 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답은 저는 다 못 쓰겠죠. Do you know why they sent me to Mars and not a different planet? 접수? Okay. Why did they send를 why they sent로 바꿔준다. 자, 그래서 문제부터 보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 있으면 그렇죠. 요렇게 생긴 거 있으면 꼭 문제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22에서는 hurry up. 아니 이거네. I wonder 더하기 would you like to spend 6 days in a different city of Rio de Janeiro? 오케이 하라는데 이거 그다음에 이번엔 명령문 or를 중간에 or가 사라지죠. 밑에 답에 보면 그렇죠. 여기에 있는 or가 사라진다 그러면 요 앞에다 뭘 써야 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 보겠습니다. 내용 파악부터 해볼게요. 난 궁금하다고 했어요. Would you like to spend? 너는 뭐 하고 싶니? 그렇죠. spend 하고 싶니? 무엇을 spend 하고 싶니? 어디서? 무의? 리오 데 자네이로. 리오 데 자네이로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일단 남미. 그렇죠. 아, 잘 갔죠. 남미인데 남미에서 어디?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됐습니까? 오케이.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올림픽 같은 거 할 때마다 보면 아, 리오데자네이로 어디 있다. 남미에 브라질에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겠죠. 죄송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자, 근데 A 문제 우리가 풀이를 이제 할 건데요. 자, 이 두 개를 합치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I wonder는 묻지 않지만 뒤에 묻는 문장의 특징은 Would you like to spend 6 days in a different city of Rio de Janeiro? 라는 이 질문의 특징은 그렇죠. 의문사가 없다는 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형 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I wonder if you would like to spend. 네가 spend 하고 싶은지 아닌지 나는 궁금해. 되겠죠. I wonder if you would like to spend. Whether you would like to spend. Would you like가 whether you would like로 바꾸면 되겠죠. Would you를 you would고요. 의문사 없으니까 whether you would like to spend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Would like의 뜻은 아시죠? Would like는 뭐하고 같은 뜻? Do you want 하고 같은 뜻이죠.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 하고 같은 뜻. 그렇습니까? I wonder if you want to spend 6 days. 그렇습니까? 이렇게 6일을 보내는 건 큰 결정이죠. 그렇습니까? 6일 보내십니. 그 다음에 이제 on the first day, first 2 days가 뭔 뜻일까요? On the first 2 days. 그렇죠. 첫 번째 이틀 동안이 말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6일을 가는데 그 중에 도착한 첫날과 그 다음 날에는 We can tour Rio and relax on a Copacabana beach.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행 계획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있다? 투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어디를? 리오를. 동네 이름이겠죠. And you can relax. 뭐 할 수도 있대요. 그렇죠. 편안하게 쉴 수 있다면 어디서 on the Copacabana beach. 그렇습니까? 여기 가면 꼭 코를 파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렇습니까? 떼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재 인증하고 있죠.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다.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원래 아재들이 원래 그래요. 그렇습니까? 지금 속을 좋아하고 있죠. On day 3. 몇째 날에? 셋째 날에 이틀 보냈죠. 리오라는 도시를 막 구경 막 투어하고 릴렉스 온 더 코파카바나 비치 하고 세페미자 You will fly from Rio to the Rio Negro in the north.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거랍니까? 비행기 타고 간대죠. 어디를 출발해서? 리오를 떠나서 어디로? Rio Negro. 어디에 있는? 그렇죠. 북부에 있는 이 동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의 종류는 비행문이 아니죠. 광고죠. 그렇죠? 이 광고를 쓴 회사는 투어 에이전시죠. 투어 에이전시. 그렇죠? 유명한 우리나라의 회사는 뭐가 있나? 하나 투어 같은 회사가 있죠? 이거는 그냥 항공사고. 애들은 여행사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 투어 뭐 이런 거죠. 내 친구 하나 투어 주식 갖고 있다는데, 북미 회담이 결렬되는 바람에 주식이 폭락했답니다. 니까 네, 비트코인 한 사람들 좀 쪽박 차고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행 가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라질 가는 여행 6일짜리 여행 패키지 상품 광고하고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시면 6일짜리 구입하시면 첫 두 날은 리오를 투어하고 코파카바나 비치 가셔서 코를 파면서 편안하게 쉬고 코파면 편안하잖아. 그만할게요. 그렇습니까? 셋째 날은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간다? 리오 네그로라는 북부 지방으로 날아간답니다. You can see parrots, dolphins, and many other beautiful animals.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패럿이 뭐예요? 펭귄은 펭귄입니다. 공작은 피콕입니다. 오스트리치고요. 온갖 동물 다 나옵니다. 그렇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앵무새죠. 앵무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패럿들과 다핀스와 특이한 그 돌고래가 있습니다. 돌고래 원래 어디 살아요? 바다. 바다에 사는데 이 분홍색으로 되게 예쁘거든요. 얘들 민물에 사는 돌고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옛날에 보면 인어 있죠. 인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인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 민물 그 돌고래가 있어요. 민물 돌고래도 볼 수 있고 and many other beautiful 그리고 다른 많은 아름다운 동물들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동네 근처에 있는 도시일까? 리오네그로는 그렇죠. 아마존강 근처겠죠. 그렇습니까? 브라질에 유명한 강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까? 뭐 세계 폐라고 불리는 동 허파라고 불리는 동네죠. 그렇죠? 네? 아. 예? 요새 거기 자꾸 벌목해갖고 문제가 많죠. 말릴 수도 없고 지지를 경쟁해봐 먹고 살겠다는데 그렇다고 놔두자니 산소 공급 전 세계적인 폐의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 on days 4 and 5 그래서 뭐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그렇죠
You will travel 할 거래도 어디로? Into the Amazon. 그렇죠. 리오네그로 근처에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마존 강을 여행하고. And you will learn about plant and animal life. 여러분들 뭐할 것이다? 배울 거래도. 그렇죠. 식물, 동식물의 라이프에 대해서. 한, 뭐, 삶에,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배우, 놀러 가서 배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안다. 그렇습니까? You will return to Rio on day 6. 그래서, 리오 데 자네이로라는 대도시죠, 여기는. 언제? 여섯 번째 날, 되돌아올 겁니다. The cost is $200 per person. 그렇습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비용이 뭐래요? 그렇죠. 한 사람당 2,200달러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퍼는 물에서 뭐를 먹고 쓸수 있었더라. 그렇죠? 이런 걸 먹고 쓰고. 그렇습니까? Every person, each person, a person, per person, 뭐뭐당.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마다 한 시간마다의 가는 거리.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속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케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열심히 그거 배우고 있는데 일과 에너지 배우고 있는데. 배웠나요? 벌써? 그러면 이제 그거 배우겠네. 현정이 배우고 있네, 그죠? 재밌죠? 뭐 이거 벌어졌다 붙였다 하는 거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쵸. 위에다가 갖다 대면 뭐 벌어졌다 붙였다 하는 거. 애들은 나와 공부하는 거. 되게 재밌어. 오케이,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거. 허리야! 그렇죠. 광고 끝에 맨날, 아우, 이제 2분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허리야! 그렇습니까? Or, 그러지 않으면, you will miss the beautiful chance. 여러분들이 뭐할 거랍니까? Beautiful chance를 뭐할 거다? 놓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B는 그걸 하라 했으니까, unless you hurry up이죠. 만약 서두르시지 않는다면, unless you hurry up. You will miss the beautiful chance.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돌아보기, 뭐? 이런 데서 우와. 왜 땀이 나와? 왜 틀렸어? 오케이. 물어봐도 어차피 대답 안 해서 또 하는 거. 물어봐.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재영이 몇번 틀렸는지 찾아냈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찾아냈습니까? 그럼 move and the bees will attack you. 뭐 하지 마라. 이거 알아. 그렇지 않으면이야. 그러면이야. 그러면 벌들이 너를 그렇죠.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벌들이 공격할 거야. 움직이지 마. 그럼 벌들이 공격할 거다. 맞습니까? 틀렸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고쳐줘야지 말이 될까? Don't move or the bees will attack you. 또는 unless you move. Unless you move, the bees will attack you. 그쵸. If you move, the bees will attack you. 하든지, unless you move, the bees will not attack you. 하든지. 알겠습니까? Okay. Do you have any idea whose bag it is?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증명해요? 맞는지 대답하기 전에 뭐 마음속으로 다 해봤죠? 그렇죠. 한번 해봐. 뭐 더하기? Do you have any idea? 더하기? Whose bag is i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후스의 특징은 뒤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 됐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나 같으면 문제를 이렇게 냈을 것 같아. 그렇죠? 뭐 더하기 뭐 했다? 뭐 더하기 whose bag is it 했겠다? Do you think 더하기 whose bag is it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do you think 더하기 whose bag is it 하면 어떻게 돼요? Whose bag do you think it is? 아? 어쨌든 얘는 지금 맞는 건가. 그 다음에 why do you think you will do next week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얘를 지금 맞았죠. 그렇죠? why가 앞에 나와 있고 그렇죠? Do you think 있고 you will do next week. 그렇죠? 하나도 안 틀렸잖아. 그렇죠? 그렇죠. 응? 그렇잖아. 지금 당연하지. 너도 이렇게 생각했지. 재영이 여기 다 맞았다 얘기 생각하고. 맛이라고 맛을 고쳐야 된다 생각했지? 그래서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at will you do next week? 다음 주에 뭐 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됐습니까? Run away right now or you'll be caught by the bear. 그래서 뭐 하랍니까? 그렇죠. 당장 뛰어서 도망가래죠. Or 그렇지 않는 거면 그렇지 않는다면 당장 뛰어서 도망가지 않는다면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됐습니까? 곰에게 곰한테 붙들릴 거야. 됐습니까? 맞는 거죠. 그럼 같은 의미는 If you don't run away right now, 또는 unless you run away right now,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자, 그러면 이 부분에 you will be caught에 대해서 우리 할 말이 있죠. 그리고 이건 시험 범위이기도 하죠. 뭡니까 이거? 그렇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능동태로 바꿔봐야 되겠죠. 그렇죠. Or the will catch you 하고 같은 거죠. Bear will catch you.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Do you know if like 다 벌써 틀렸네요. 그렇죠. Do you know if Tom likes Italian food or not? 됐습니까? Do you know if Tom likes Italian food or not? 그럼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Like Italian food? 됐습니까? 다음은 이태리안 음식 좋아하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Who do you think the bag belongs to죠? Who do you think the bag belongs to? 그럼 belong의 의미는? 그렇죠, 속하다. 됐습니까? 속하다. 그러면 이제 준비됐습니까?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그렇죠. Who does the bag belong to? Who does it belong to? 됐습니까? Whom does it belong to?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내 거야. It, the bag, it belongs to me. 됐습니까? It belongs to me. Who does it belong to? It belongs to me. 됐습니까? 예, 영어 묻고 답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읽기 되게 어려운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묻고 답하는 문장은 별 차이가 안 나요. 뭐가 별 차이가 안 나냐 하면은, 말의 순서가 차이가 안 납니다. 그쵸? 왜냐하면 너는 언제 아침 먹니? 나는, 너는 대신에 나는, 너는 언제 아침을 먹니? 나는 8시에 아침을 먹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질문하는 말과 대답하는 말의 어순이 안 바뀌죠. 그처럼 우리말 자체가. 그쵸? 너 배고프니? 너는 배고프다. 똑같잖아. 말의 순서는 똑같고 그냥 뭐만 바꿉니까? 부속품만 바꿔 끼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영어는 부속품을 바꿔 끼우는 것 뿐만 아니라 말의 순서를 막 바꿔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런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who broke the vase? 참 많이 풀어봤던 거죠. 그래서 누가 꽃병을 깼는지 너는 알고 있니? 그러면 Do you know 더하기 who broke the vase? 특징은 의문사가 주어고 그 다음에 다행히 TBGSI가 아니라서 어순도 안 바뀌죠.
다음에 where do you imagine she spent her holiday겠죠. 일단 이 문제는 쉽습니다. spend이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spent죠.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Okay. 뭐 더하기? Do you imagine? 더하기? 그렇죠. Where did she spend her holiday? 그래서 어디에서 휴가를 보냈습니까? 더하기 너는 상상한 일을 하니까 너는 그녀가 어디에서 휴가를 보냈다고 상상하니? 라는 Where do you imagine she spent her holiday? 그 다음에 and 부터 해석할까? and 그러면 you will lose weight. 너는 뭐 할 것이다? 살을 뺄 것이다. 아니까 답은 eat less. 그렇죠. 더 적게 먹어라. 자, less는 뭐의 무슨 급입니까? 그렇죠. little의 무슨 급? 그렇죠. 비교급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은? 그렇죠. least가 있었죠. little, less, least. 그렇습니까? eat less. 더 적게 먹어라. and 그러면 you will lose weight. 살 뺄 거야. if you eat less, you will lose weight. I have no idea. 는 I don't know 하고 똑같죠? 난 모른다고 했거든. What his name is. What is it을 뭐로 바꿨다? What it is로 바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쉬웠나요? 너무 어려워서 두 개 틀렸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어? 그걸 해놓고 그걸 안 했네? 바보 등신 같은 거. 그래서 단어는 이제 스피드 퀴즈 치시고요. 됐습니까? 일과 단어. 둘과? 왜? 싫어? 해야 되는데. 깜짝이야. 그래서 뭐 이제 대신 발표해 주는 게 기대가 됩니까? 이거 후회하고 있어. 웃긴다. 왜 나한테 안 하는데? 대신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한테 카톡으로 내일 내신 발표한답니다 아버님. 와 좋아. 네. 자 그래서 안녕. 저기에 있다. 자 1과에서는 계획 묻고 답하기를 원합니다. What will you do 하고 What are you going to do 의 차이점 또는 I am going to watch a movie 하고 I will watch a movie 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I'm going to watch a movie는 나 무슨 상황을 정했다 안 되었다? 그렇죠? 몇 시에 보여주고 정했던 얘기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다 계획된 느낌이 be going to do 또는 be planning to do의 느낌이잖아. will은 약간 좀 그냥 막연한 미래적인 느낌이고. 그래서 I'm going to a concert. 난 콘서트 보러 갔다가 대놓고 답하기 위해서 I'm going to a concert. 만약에 위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eekend?가 없이 I'm going to a concert만 봤다. 그럼 I'm going to a concert는 뭔 뜻이야? 난 콘서트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 저는 난 콘서트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인데 이걸 보고 문법적인 시제는 뭐지만 현재 진행형이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뭘 표현할 수도 있다. 미래는 미래인데 어떤 미래? 그렇죠? When planned future라고 했고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는 I'm going to a concert. I am meeting her. 그러니까 I am having dinn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 am having dinner 하면 원래는 저녁 먹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I am having dinner at 5 with Jane. 그러면 at 6 with Jane. 그러면 6시에 제인과 함께 저녁을 먹을 계획이 다 끝났고 어디에서 먹을지 식당 예약 같은 거 필요하면 다 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밑에 설명. 계획이나 계획 여부를 물어볼 때 일단 What are you planning to do during the vacation? 커피케이션 한번 길어봤자 during it 맞습니까? 또 어떤 것동안 할 것 쓰는 거죠. 또는 뭐 why를 써서 자 you have a vacation 이러면 뭐예요? you have a vacation 너는 휴가를 즐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네가 휴가 즐기는 동안으로 일본을 바꾸고 싶어 그쵸? 언제 휴가를 보내겠지 계획입니까? 미래에 보내겠죠? 계획 묻는 거니까? 그니까, 네가 휴가를 즐기는 동안으로 싶으면, why you will have a vacation?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during the vacation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거, 요 부분만 해서, during the vacation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모두 있다. while you have a vacation. while you will have a vacation. 이것도 같은 표현이다. 잠깐만요, 불러오는 동안. During the occasion 대신에 while will have a vacation.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ile you will have the vacation? 이거 바꿨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le you will have the vacatio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쓰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기계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이제 묻히셨습니까? Why do you have the vocation? 이라고 쓰면 안 되죠. 묻히셨어?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While you have the vocation. 하고 같이 쓰시죠. 그렇습니까? 예,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예, 이걸 문법적으로만 얘기하면 이걸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 부사절이야, 모사절이야, 동사절이야, 부사절이죠. 근데 부사절 중에서 모의 부사절이야, 시간의 부사절이야, 그런 건 없이 일 쓰지 마라. 맞습니까? 동기책이죠. 맞습니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during the vacation? What are you planning to do while you have the vacation? 맞습니까? 미래일지라도 그 다음에 뭐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e vacation? This is Tuesday. What are you like? 그니까 그 다음에 What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What are your plans? 플랜이 무슨 뜻이죠? 계획하다 되지만 계획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너의 계획들은 뭐냐 What are your plans? 뭐를 위한 For the vacation 너의 과학을 위한 너의 계획은 뭡니까? 오케이, 뭐 똑같은 표현 나왔네요. What are your plans?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네요. 언제 after you graduate? 그렇죠? graduate 무슨 뜻입니까? 네, 졸업은 graduation 그렇죠? graduate는 졸업하다 그러니까
그럼 after you graduate, 네가 뭐한테 졸업을 한? 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왜에 대한 대답인데,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이죠. 뭔가 졸업 안 하면 미래로 가야 한다. 그니까, 근데 여기다 몇 수면 된다? 몇 수면 된다. 그니까, after가 지금은 전치사야, 접속사야? 접속사야. 그렇죠, 전치사지. 아, 미안합니다. 접속사. 근데 자 during하고 after의 차이점이죠. during은 뭐밖에 못 써요. during은 지금 보니까 during 전치사로밖에 못 쓰이죠. 접속사로 뭐 하지? 접속사로 써요. 무슨 why니 안 나오고 있죠. 하지만 after는 뭐도 되고 이거 같이 접속사도 되고 뭐니까 대사에서 그러니까 after you graduate하고 같은 표현은 after your 전하고 같은 거죠. After your graduation, 너의 졸업 후에, 네가 졸업한 후에, after it, after you graduate. 여기다가 will 쓰면 안 된다는 거, 문법적인 거지. 됐습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니? 그럼 we can, 그만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문장이에요, 지금? 예, 뭘 쓰는 게 정상이야? N 쓰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 정상이죠. 진짜 궁금해서 무슨 N을 쓰는 거예요. Answer for weekend. 네, 예. 다양한 표현들 봤습니다. We going to 뭐부터 시작해? We going to be planning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플랜이 계획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What are your plans for? 어떤 걸 할 수도 있고 What are your plans 언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Before, after를 쓰겠고 What are your plans after your graduation? After your graduation What are your plans for? 쓰는 거 그렇죠. 정사 쓰는 게 어떤 때 for 쓰고 어떤 때 after를 쓴다는 거고 뭐를 위한 계획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의 계획 무슨 일이 일어난 이후의 계획이라고 after를 쓰겠고 Okay, we have a special plan for the weekend.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I am planning to buy 살 계획에도 새로운 모습을 한번 살 거예요. I'm going to hike with my family this weekend. Nothing special. 특별한 일 없어요. 그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의 계획은 new laptop 사는 것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표현은 my plan is buying a new laptop 또는 to buy a new laptop 이런 것도 있겠죠. My plan is to buy a new laptop. My plan is buying a new laptop.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쉬워서 넘어갑니다. 금방 충고 구하고 답하기. I lost my cell phone. What should I do? 오케이, 나 휴대전화기 잃어버렸어. What should I do?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Well, I think you should. 자, 이 부분이죠. 뭔가 I think you should try the lost and found first. 자, 여기에 L 대문자고 F 대문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기 때문에 안 만들어봤자 이시기 때문이고 그렇죠? The lost and found 뭐예요? 물질문 생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에 try의 뜻은 한번 시험삼아 가보다라는 뜻을 쓰였겠죠. 네가 한번 가봐야만 된다. Lost and found부터 찾아가봐야 된다. 그래서 먼저 먼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충고 구하고 답하기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면 과거에 뭔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죠. 그렇죠?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네가 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 전에도 얘기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지만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다. Why should I do라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왜 what should I do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왜 what을 써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뭐가 생략됐어? That 안만 길어봤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지만 영어로 물어볼 때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할 때 많이 나왔어요. What should I do? 그래서 I think that you should try the lost and found sand. 자, 그래서 충고를 구할 때 충고를 구할 때 중에서 혹시 세 번째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거 시작.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반갑죠? 안 반갑나요? 꼴 보고 싶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 하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가 된 거죠. 알겠지? 내가 방금 뭐 설명하는지 알겠지? 우리 간접문이죠? 됐습니까? 뭐가 들어간 간접문? Think 됐습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것도 읽어볼까? 그러면 시작. Tell me what I should do. 뭐 더하기 더하기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Tell me what I should do. 이 두 가지는 반대입니다. 그 외에도 뭐 What can I do? What should I do? 무엇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무엇을 해야 된다고 너는 생각하니? 거기에 대한 대답 I think that you should try it. 그니까, what should I do? This, with this. 전처 this 쓰기만 합니다. 그니까, 뭐뭐에 대해서. 그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 What should I do? 이것에 대해서, with this. 그니까, then tell me what I should do. Can you give me some advice? So, advice 하고, advice는 알죠? 그쵸? 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 would you, what would you, what would you advise to me? 이렇게 되겠죠. What would you advise to me? 무엇을 충고해줄 거니? 그러니까, 그 충고는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can you help me? 라든지, 도와줄 수 있겠네. 충고할 때 I think you should, no, I think you should go see a doctor. I think you should apologize to her first. 우리 얘기 먼저 apologize 뭐 하다 사과하다. 명사형은 뭐였더라? apology였죠. 자, 대화 파트 잘 보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화 파트에 뭐가 나오냐?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고 그다음에 싫어하는 거 나 이런 게 싫어라고 표현하고.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차 시험 칠 거면 다음 시간에 들어오면 아 아직 시험 치면 안 되는구나. 조금 이따 쳐야 되구나. 오케이 수고를 했습니다.
있었어요. 지금 칠 거야? 어? 뭐 어떡할까? 어떡할까요, 사장님? 오늘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시험지 뽑아놓을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쉬웠어, 어려웠어. 아, 야, 너 말고 이거 끊을게. 쉬웠어, 어려웠어. 어? 저러면 못 찾더라고. 저런 표정이 있더니.
춤이 쉬웠어? 어려웠어? 그냥 그랬어? 어려웠어? 오케이. 학교에서 이제 영어 수업 시작했나요? 뭐 일과 단어는 뭐 다 끝냈나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단어? 단어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내주는 프린트물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교과서에 필기하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보여주거나 알려주면 시험 대비하는 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관계되면서 위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read this magazine이네요. have you read라고 읽어야 되겠죠. have you that have you read this magazine? 뭐 I have read 하고 있죠.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현재 완료 시제 의문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용상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have you read this magazine? 너는 이 잡지를 읽어본 경험이 있니? 라는 경험적으로 묻는 거죠.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경험적으로. 너는 이 잡지 읽어본 적 있니? 했고요. 그 다음에 잡지는 잡지인데 어떤? 이란 말을 붙인 거죠. 잡지는 잡지인데 어떤 잡지? 내가 뭐 했던? I have read. 내가 뭐 했던? 내가 읽었던. 넌 내가 읽었던 이 잡지를 읽어본 적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위치하고 후 중에 뭐겠다? 위치겠죠. 위치인 이유는 자, 꿈에 받는 말이 this magazine. 예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선행사라고 하죠. 저 선행사가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할 수는 없겠고. 그럼 두 문장으로 분리해 봐야 되겠죠?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는 이유는 이 위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기 위해서죠. 그럼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뭐? Have you read this magazi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magazine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해주는 이유는 얘가 이 문장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시 되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read this magazine 더하기 I have read it. 내가 뭐 해본 적 있다? 읽어본 적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it의 위치가 여기니까 이 위치는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둘 중에 어느 거예요? read라는, read라는 동사에 무슨 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로 끌려 들어왔죠? 그쵸?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는 무슨 격이다? 얘는? 목적격이란 거죠. 그럼요. 네오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아, 쭉 있군요. 네. 예. 아. 그러면, 오는 길에 잠깐 들러가지고. 예. 제가 9시, 혹시 9시까지는 마치죠. 예, 숙제가 있어가 다른 게, 예, 다른 게 아니고 숙제가 있어가지고. 뭐 시험은 내일 쳐도 상관없는데. 숙제 같은 경우는 저희 내일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써야 되니까 없으면 예 그것 때문에 예 잠깐 들러갖고 숙제만 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have you read this magazine which I have read 라는 문장이 된 거고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have you read this magazine? I have read.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this is an animal. 그래서 뭐야? 성비디 생각할 때 has야, have야. has일 것 같다. 그러면 이 질문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위치를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러면 수비디 생각할 때 위치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왜? 있단 얘기는 얘가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has는 무슨 품사죠? 동사죠? 동사 앞에 뭐가 옵니까?
동사 앞에 있는 건 누가죠, 누가. 우리가 맨날 끊어 읽기 하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다. 목적격이 아니고 뭐다. 주격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생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주격인지 아닌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면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문장 끊어 읽기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This is an animal which has a long neck. 그니까 그리고 this is an animal which has a long leg의 뜻은 이것은 뭐다? 동물이다라고 하겠죠.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 긴 목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목이 긴 동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보고 an animal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제도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관계사의 꾸며 받는 관계사 절의 꾸며 받는 이 명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선행사라 그러죠. 그러면 분리할 때 선행사가 끌려 들어가죠. 그쵸?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때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뭐가 된다? This is an animal and it has a long neck. 이것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긴 목을 it has a long neck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t has가 되는 거죠. and it has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it이 뭐가 되어서 들어와서 문장 속에 무엇이 되어서 들어옵니까? 주어가 되어서 들어오죠. 그 때문에 이 녀석은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그러므로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되게 지저분해졌네. 좀 지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ovie which they saw yesterday 어쩌고 저쩌고 moving 하는데요. 여기에 moving의 뜻은 뭘까요? 일단 전체적인 뜻은 the movie which they saw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답은 was겠죠. 그렇죠? were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뭡니까? 그들이 언제 뭐 했던 누가? 어제 봤던 그 영화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얘가 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땠다?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가 절대로 아니죠. 무브는 뭐 하다 뜻도 있지만 움직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